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 또 지진이 났습니다. 경계성 지진이죠. 3.8이고요. 진원의 깊이는 70km입니다. 지금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두 군데 다 지금 자극을 주는 경계에서 지진이 항상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양쪽의 활성 단층을 다 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도호쿠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미 오시마가에서 한 8번 이상 계속 연속으로 났습니다. 거의 뭐 이틀 사이 연속으로 나면서 후쿠시마 도호쿠, 미나미 도호쿠를 계속 강타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이전 지진을, 어제 지진을 보시면은 7월 8일에 이 세토나이카이의 이오나다에서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였고요. 이 지진은 보시면은 여러 군데를 지금 큐슈, 시코쿠, 주고쿠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그 오이타, 뭐 야마구치라든지 지금 히로시마, 에히메, 저기 고치현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 난카이 트러프가 흐르지 않습니까? 난카이 트러프가 영향을 주면서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그한 번에 이 세토나이카이 이오나다 한 번의 지진이 지금 큐슈, 주고쿠, 시 코쿠, 난카이 트러프까지 다 영향을 주는 매우 안 좋은 이런 지진이니까 경계성 지진이라든지 이러한 지진이 매우 경계성, 결국은 이것도 경계성 지진이죠. 보시면 여기 아소산까지 건들지 않습니까? 오이타에 바로 여기 아소산이 있죠. 그러면서 구마모토 역시 건들고 있죠. 그러면서 에이메를 또 건들면서 이카타 원전을 또 건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지진이 벌써 몇 군데 건드는 에히메, 이카타 원전, 아소산, 구마모토 뭐다 건드는 겁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 지금 보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 아키나다에서 또 지진 났죠. 이 아키나다 단층 때가 폭발하면 매우 위험한, 히로시마까지 건들면서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이 대지진 말씀드렸죠. 48년도 후쿠이 대지진이요. 일본 분들은 아마 듣기 싫은 거, 왜냐면 후쿠이 대지진에 대해, 후쿠이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안 좋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45년도 도쿄 공습 이후의 지진이거든요. 매우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기후현까지 지금 건들고 있죠. 매우 안 좋은 대지진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7월 8일 날이또 쿠시로에서 또 지진이 났었습니다. 홋카이도를 계속 치고 있죠. 최근에 홋카이도, 네무로, 쿠시로, 뭐 도카치, 히타카 계속 치고 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앞바다 말씀드렸던 3.8 지진 났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진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진 상황이 일본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7월 9일 오늘 후쿠시마에서의 앞바다에서의 지진이 난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지금 7월 8일 네번 지진 났죠. 뭐 쿠시로라든지 그 후쿠이, 그다음에 아주 이제 아키나다라든지 이오나다 지진 났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그 예민한 곳을 지진 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그 지진 도미노입니다.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그 활성 단층끼리 특히 일본이 연결돼서 지금 아마미 오시마 저 지진은 계속해가지고 며칠 동안 8번, 9번이 나고 있는데 연속으로 해서. 저 아마미 오시마의 지진은 결국에는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히스토리 레퍼런스를 봤을 때 도호쿠,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아마미 오시마의 지진에 의해서지만 이 6월 17일 날 우리가 얘기했던 야마나시 동부와 후지산 지진이 시즈오카, 아이치, 가나가와, 도쿄만, 사이타마라든지 치바현, 이와 저기 어디죠? 이바라키를 치면서 그게 붙어 있는 도호쿠의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를 친 겁니다. 보시면 6월 27일 도쿄만 쳤죠. 도쿄를 간도를 치고 있는 겁니다. 6월 17일 그 후쿠시마 저기죠 후지산 지진 이후로 야마나시 동부와 후지산 지진이, 그러니까 6월 17일이 그 지금 보시면 사가미만도 보시죠? 사가미 트러프. 6월 17일 이후에 다 지금 이즈 오오시마 지진도 보이시죠? 이점 이게 그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입니다. 진앙 그 에이메 시코쿠 섬 이카타 원전 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 계속해가지고 그 지진의 도미노 현상을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연결돼서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그 구마모토부터 오이타, 에이메, 뭐
그다음 기이반도 와카야마를 통해서 주부지방 기후 뭐 후쿠이 그다음에 올라오긴 하지만 이건 역시도 저기 지진의 도미노로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 시즈오카라든지 하지만 결국에는 그 최근에 지진을 보면 아이치 시즈오카 가나가와 도쿄 사이타마 옆에 뭐 저기 그 뭐죠 저 어디야 저그그 치바 이바라키까지 오니까 지금 보시면 이 6월 17일 날 후지산 지진이 굉장히 결정적이었습니다. 후지산 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연결되면서 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 단층들 일부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현을 계속 치는 것처럼 서로 가네. 이바라키를 치니까 옆에 붙어 있는 후쿠시마 치니까 미야기 옆에 이와테 옆에 아오모리 이런 식으로 계속 도호쿠까지 치는 겁니다. 물론 이 도호쿠를 치는 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미 오시마의 지진 영향도 있습니다. 아마미 오시마 연관성 하지. 그리고 다음에 또 쿠릴 열도,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뭐 알리산 열도, 알래스카,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미국의 뭐 워싱턴, 오리건, 남미, 중미, 뭐 남태평양, 뉴질랜드, 바누아투 다 영향을 주지만 그렇지만 이 지진이 아이 그러니까 도호쿠 이 지진의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도미노 현상.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그, 대만의 과거에는 100년, 50년, 10년의 주기였던 것이 지금은 어떻다고요? 일주일에서 이제는 하루 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진이 바로 날 거라는 염려를 다들 하는 겁니다. 지진 학자분들은. 그럼 왜 방송을 못하냐? 지금은, 얼마 전에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물어봤죠. 일본에 지진이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기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에서 자꾸 일본 지진에 대해서 얘기 나오니까 일본 그 아무래도 기자들도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기자 뉴욕 타임즈 기자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저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그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자기도 뉴욕 타임즈 기자 그 사람도 뭐그 일본 도쿄 올림픽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 본인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궁금한 거 물어봤겠죠. 따라서 최근에 굉장히 일본의 상황이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도미노라는 거죠. 대만의 지진이 화롄 이란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란은 그 대만의 이란인데 중동 이란이 아니라 그 화롄시엔 화롄현 바로 위에 있는 여기 그 구이산 그 화라산 거기 있는 바로 그 이란시엔 이란현이요. 그러면서 계속 화롄과 이란 지진 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쿠니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 가까운 요나쿠니 치면서 요나쿠니 뭐 낮에 뭐 저기 축축 치고 올라오면서 어디입니까 거기 도카라 열도 오키나와 도카라 열도 치고 나서 어떻게 결국엔 또 큐슈로 상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마모토 오이타 그 아소를 구마모토에서 에이메이를 간다는 거는 에이메이를 찾다는 건 이미 구마모토에서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이미 아소산의 화산을 이미 자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아소산이 이미 단지 그냥 딱 에이메이현 한마 에이메이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 이미 구마모토를 통과해서 온 겁니다. 에이메이가 그냥 우리가 지진을 볼때 만약에 오늘 에이메현에서 8.0을 찍었어요. 그럼 그냥 그게 8.0을 찍은 게 아닙니다. 구마모토를 통해, 그러니까 갑자기 지진이라는 것이 벼락을 치듯이 저 하늘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에이메를 딱 찍은 게 아니에요. 에이메를 벼락이 강타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에이메를 벼락이 강타한 게 아니고, 구마모토를 통해서 활성 단층들이 일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저의 활성 단층을 통해서 갔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중앙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학설이고. 하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해저의 수많은 무수한 해저의 그 활성 단층을 통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구조선 단, 하지만 그냥 에이메를 친 것보다는 그런 단층들이 연결돼가지고 결국에는 에이메를 쳤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느 하나의 지진이 예를 들어서 세토나이카이의 이요나다, 아키나다 단층대를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변의 주거구라든지 주거구 벌써 주거 치니까 이요나다하고 아키나다 치니까 야마구치, 히로시마, 시마네, 도토리, 오카야마 다 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이오나다의 그 4.3의 강진이 났죠. 4.3 강진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경계성 지진으로 인해서 오이타를 쳤고 큐슈에 에이메를 쳤죠. 그러면서 또 주곡구에 히로시마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코쿠 큐슈 주곡구를 다친 거예요. 주곡구는 어디예요? 혼슈 섬이라니까. 혼슈 큐슈 시코쿠를 다 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 지진이 단순하게 그냥 지금 우리가 이오나다, 아키나다 그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이 세토나이 카이로 지진이 두 번이나 쳤다는 얘기는 이미 그 근방의 활성 단층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럼 그거 하나만 봐야 될거 아니란 얘기죠. 불의고리 전체 전 세계의 불의고리의 이 고리가 이 환태평양 조산대가 들썩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대지진 강진이 났지 않습니까? 수십 차례 지금 여진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큰 강진이 날수 있다고 지금 지진학자분들이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진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라면 뭐 특히 불의고리만이 아니고 데이터를 봤을 때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중국 그런 지진들이 다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그러한 지진들과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지진 아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지진 났어? 우리 일본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인지는 모르죠. 알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연구를 하고 연구 분석을 하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이 왜 그렇게 일본의 지진과 혹은 다른 큰 대지진과 연관성을 항상 가지고 갔냐?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겠죠. 불의 고리가 아닌데,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조금씩 데이터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과 얼마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진짜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지진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뭐 일본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아니면은 뭐 만약에 뭐 고치현 시코쿠의 고치현에 지진이 났는데 그거 나서 뭐한 하루 뒤에 멕시코에 지진이 났다. 아니면은 아니 하루보다는 뭐한 세네 시간 뒤에 멕시코에서 지진이 났다. 그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아유, 고치현이면 시코쿠 저기 난카이 트러프 거기잖아. 그 난카이 트러프하고 저기 미국 멕시코에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야라고 생각하기 있겠죠.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 불의고리 필리핀 해판 이게 다 움직이면서 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난카이 트러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고치현에 전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제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안 하. 왜냐? 아, 이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그 지식이 과학 기술이 혹은 분석력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멕시코와 일본과도 연관이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수 있죠. 이제는 그런 질문이 없어요. 과거, 아니, 작년만 해도 그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멕시코하고 일본하고 무슨 상관이야? 당신 지금 멕시코 얘기라. 이런 질문이 이제는 없죠. 왜? 이제는 우리도 그만큼 지진에 대해서, 하여튼 일본인들은 알겠죠. 일본인들은 워낙 지진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본인들은 알겠지만 그 이외에 우리 대한민국엔 지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하다 사실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유튜브라든지 기타 뭐 기사 내용도 여러 가지 방송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고 아는 거죠. 아, 그렇고 하지만 일본인들은 워낙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정보는 많다. 뉴욕 타임즈의 기자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당신네 일본인들은 항상 이 지진의 내진 설계도 다잘돼 있고 지진에 대해서 대비가 잘 되어 있고 일비 안전 대비에 대한 훈련도 많이 하고 잘 알지만 우리 일반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진에서 모른다. 불의고리 국가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아느냐? 멕시코나 무슨 칠레 이런 나라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그 올림픽에 오는 선수단들이요. 나 나머지 국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우리가 무슨 지진을 경험해 봤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갑자기 지진 나면 뭐 어디를 어떻게 피신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냐고. 예? 당황만 하게 당황만 사람이 당황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막그 건물이 흔들리고 그러다가 왜 이러지 하고 놀랬다가 예? 선반에 있는 막 접시가 막 내려서 깨지고 막 큰일 났다 왜 이러지 막 이러다가 그러다 말겠지 하겠지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갑자기 막 저기 뭐저뭐 저기 그 건물이 옆에 있는 건물이 막 무너져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바로 밖으로 나갔는데 땅이 막 갈라져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리액션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뭐 경험을 해봤냐고. 저도 지금 말만, 이론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제가 무슨 지진을 경험해봤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론만 머릿속에 있을 뿐이에요. 막상 지진 나면은 당황하겠죠, 당장. 알긴, 머릿속에 들은 건 있죠. 아, 지진이 났을 때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뭐, 탁자를 잡고서 밑에 있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블라블라 알긴 알지만, 그게 막상 연습과 훈련이 안돼 있는데, 지진이 났을 경우에 그렇게 리액션이 되냐는 얘기예요. 안될것 같다는 얘기죠. 저부터도. 항상 지진이 이렇게 하루에도 뭐, 7월 언제였죠? 4일, 9번 났죠? 9번, 10, 하루에 9번, 10번, 7월 6일인가요? 10번 났어요, 하루에. 제가 그 경고도 보내, 제가 경고 조심하시라고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칠레라든지, 멕시코,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야, 저기 그, 알래스카라든지, 뭐, 일본, 뭐,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의 국민들은 지진에 대해서 대피를 잘 하겠지만, 워낙 지진이 많으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갑자기 지진이 나면은. 우리 선수단들이 일본에 가서, 예? 지진이 났을 경우에 얼마나 당황하겠냐고요. 경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그, 대한민국 선수단들이 딱가 있는데, 도쿄에서 지금 지진 날 확률이 높잖아요. 도쿄에서 한6.0 수소 직화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때 엄청 놀랄 거야. 6.0만 되더라도. 일본인들한테는 6.0이 그렇게 큰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한민국 IT나 그런 나라엔 6.0 엄청 큰 겁니다. 엄청 굉장히 많은 사망자 발생할 6.0의 규모지만 일본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6.0 정도에서 정말 다들 막그 정도로 놀라진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대한민국 선수단들은 딱그 도쿄에 뭐 호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예? 또 호텔에 또 로얄층을 준다고 또그 저기 높은데 2, 30층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2, 30층에 저 꼭대기에 있고 야경 보고 좋다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려 봐요. 그다음에 그 NHK에서 뭐 지신데스 석고데스 뭐 이러면서 예? 석고데스 지신데스 뭐 그러면서 지금 뭐그뭐 매그니튜드 얼마가 어땠다 뭐 6.0이다 지금 뭐 조심하세요 이렇게 막 떠들면은 얼마나 놀래겠어요 예? 야 이거 뭐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일본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직접 물어본 겁니다, 얼마 전에. 물어본 거죠. 내가 일본에 갈것 같은데, 나 일본 가서 지진 나면 어떡하냐. 너희들 나잘 보호할 수 있느냐. 이건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얼마, 이틀 전인가 말씀드렸죠. 어렵다는 거죠. 왜? VIP가 6.0 정도가 나서, 만약에 6.0임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났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단순히 6.0도 또 이게 진원의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또 같은 6.0이라도 또 신발 지진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지진의 종류가 다양하단 말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곳과 사이. 이런 식이면 어떡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6.0으로 막, 뭐, 이제 그, 막, 그, 소방서에서 막 움직이고 하는데, 그게, 아, 그, 우리 대표단 선수단 생활 때는, 아, 설마, 우리는 저기 해외에서 온 올림픽 선수단인데, 우리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인 거죠. 왜? VIP들이 있잖아요, VIP들. 해외의 정상, 지금 일본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와달라고 했는데 안 온다 그랬죠. 왜 안 온다 그랬겠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굳이 일본의 그 위험한 상황에서 팬데믹도 지금 있고, 돌파 감염 된다 그러고 지금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까지 변이까지 나왔는데, 굳이 연세도 있으신데 가서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영부인 데서 좀 보내달라. 우리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관중이니 관중도 없이 해야 된다는 팬데믹도 심하고 지금 이렇게 막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도 안 좋은데 에? 그 아무도 안 하면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영부인이라도 좀 보내달라. 막 그렇게 그 외교전을 외교력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그 하여튼 중요한 건 VIP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중동의 뭐 국왕이라든지 VIP 많이 올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도 갈 수도 있어요. 왜? 아,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릇이 크잖아. 스가 요시히데처럼 쪼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국적인 차원에서 아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하고서 가져올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VIP들이 계신 건물을 아무래도 소방서에서 먼저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빌딩이 있는데 A라는 빌딩에는 VIP, 각국의 대통령이라든지 뭐 귀빈들, B라는 빌딩은 일반 선수단이에요. 그러면은 당장 위험한데 어디를 먼저 가겠냐고. 당연히 VIP들을 먼저 가겠죠. 소방서에서. 하나의 빌딩을,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어디죠? 그, 쿠팡, 그, 화재 났을 때도, 그 하나, 쿠팡 건물 하나 화재 났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그 소방서 건물, 저 소방 인력들이 그 진압을 하러 갔어요, 화재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VIP들이 있을 정도의 건물이라면 굉장히 높은 고층 건물이거든요, 더군다나 그거는. 고층 건물에, 더군다나 지진에 의한 피해인데 얼마나 많은 소방서 인원들이 가야겠어요. 구조도 해야 되고 대피도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VIP들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중 8구는 아마도 그 올림픽 선수단들이라든지 일반 일본의 국민들, 도쿄 시민들까지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VIP들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미국의 영부인이 왔어. 미국의 영부인이 있고, 만약에 뭐, 안,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영국 뭐 총리도 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다 뭐 어디 계시다면 호텔에 국가 정상들이 모여있어. 어디 한 호텔에, 한 두세 군데 호텔에, 그 근처에. 근데 거기에 지진이 났단 말이야. 거기에 지진이 났는데, 거기를 먼저 가가지고 지금 구조를 해야지. 다른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또 맞는 그 리즈너블한 그런 생각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쪽을 먼저 VIP들을 먼저 구하겠지. 그러면은 하루나 이틀 뒤에 지금 마이애미의 그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콘도 그 무너진 거 보세요. 구조도 지금 어렵지 않죠. 그 건물 몇 층 안 되는데도 그 힘든데 그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여름이 그 덥고 무덥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태풍 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허리케인 엘사도 그 강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작은 콘도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작은 콘도 건물 하나가 무너진 것도 지금 그렇게 큰 피해가 나고 구조가 어려운데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서도 그렇게 구조가 어려운데 하물며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인구 밀집도가 이렇게 강력한 도쿄 같은 데에서 예?
마이애미, 플로리다의 마이애미가 거기는 그 해변가잖아요. 인구 뭐 밀집도가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냥 건물 하나 쓰러진 게 콘도 하나. 그런데도 이렇게 거기 구조가 어려운데 도쿄에서 지진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쿄 인구가 얼마입니까? 천만 명이 넘는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